자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안지원. 안녕하세요. 쉬운 투자 곽상준입니다. 네. 아, 예, 계속해서 부족한 저희들 이 그 동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계속 부족한데요.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처음이니까 좀 넓은 아량으로 저희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네. 주식시장이 뜨거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정말 뜨거웠어? 저만 안 뜨거운 것 같아요. 나도 안 뜨거웠어. 그렇습니까? 너무 슬퍼. 슬픈 날이야. 시장은 정말 뜨거웠는데. 네,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나마 나는 괜찮아. 저쪽 분당에 있는 저기 제이모구는 지금 전화도 안 받아. 아, 오늘요? 또다시 잠적이야. 아. 또다시 잠적이고. 어제는 잘 봤다가요? 어제는 전화가 오지. 아. 먼저 전화가 와. 먼저 전화가 왔는데 오늘은, 그리고 한번 모이기로 했거든. 뭐 한 달에 한 번씩 저녁 먹자 뭐 이런 건데 안 나오고 싶대. 왜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대. 사람 귀찮게.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나 원래 나가기 싫었다. 어제 나가기 싫었거든. 어제 그래 목요일날 보자 이랬거든. 아. 목요일날 보자 이랬는데 갑자기 오늘은 아 그럼 왜 나가,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친구끼리 모이는데도.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오늘 저희들의 심리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동네는 지금 불이 탔어요. 뜨겁게 불이 탔는데 우리 계정은 별로야. 네, 별로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 조금 풀어드리면은 기존에는 성장주 그 중에서도 이제 2차 전지랑 이제 5G 쪽으로 많이 핫했고 그쪽으로 많이 포트폴리오를 가져갔었죠. 근데 이제 오늘은 좀 의외의 업종들이 많이 올랐어요. 전기 가스 업종이 한 7%, 철강 금속이 4%, 섬유, 의복 3%, 건설 3%, 보험과 은행이 4%, 3%씩. 이게 좀 골고루 많이 올랐는데요. 대형주 중에는 특이했던 거는 좀 한국전력이었어요. 네. 장 중에는 한 10% 이상까지 올랐다가 네. 8%로 마감을 했는데요. 한국전력을 도대체 왜 8%까지 끌어올렸는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네. 말레이시아 전력공사와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네. 향후 21년 동안 약 3조 5천억 원 한화 기준이에요. 네, 네. 이 정도의 매출을 벌어들일 정도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전력이 이제 1년에 매출액이 한 60조 가까이 나는 회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죠. 네. 근데 이제 1년에 3조 5천억도 아니고 21년간 인식될 3조 5천억짜리 네. 계약이 과연 한국전력을 8%까지 올렸느냐에 네. 대해서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얘기해 보면, 연초에 또 한국전력 또 손절매를 쳐봤죠, 제가. 연초에도? 네, 연초에 한국전력, 연말 연초죠. 연말 연초에 한국전력을 손절매를 쳐봤는데, 제가 왜 샀느냐, 그것부터 갈게. 그거를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얘네가 이제 석탄이 여전히 주력이에요. 석탄이 주력해서 40몇 퍼센트가 석탄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공기질 나쁜 거에 상당 부분은 이거하고 연관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 돌아가면 공기질 좋아질 수 있죠. 거의 절반이 석탄 발전인데 석탄 단가가 1달러 떨어질 때마다 어마무시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합니다. 얘네가. 근데 작년도에 한참 석탄 가격이 비쌀 때는 100달러 했었거든요. 이게 근데 60달러로 떨어졌는데 최근에 더 떨어졌죠. 예. 근데 아무리 떨어지면 뭐예요? 유가도 떨어지면 보통 석탄 가격 같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떨어지면 뭐예요? 성장성, 미래 성장성 1도 안 보이니까 못하겠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야, 니네 이거 이익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계산 다 해보니까 뭐 조금밖에 안 나오던 게 이게 두 자릿수 이익 나오게 생기네. 잘하면 엄청 나오겠네. 해가지고 했더니 주가 맨날 빠지기만 하고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기피 대상이잖아요. 한국전용. 그렇죠. 지금까지. 예, 예. 근데 그 기피 대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이익이 많이 늘어. 원가가 떨어져서 이익이 많이 느는데도 불구하고 기피 대상 중에 하나가 저거였죠. 해외 수출은 1도 없는 회사죠. 국내 회사야. 네. 예전에 제약회사, 제약주들도 그랬어요. 제약주들이 굉장히 쌌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수출을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멀티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금액만 기준으로 봐서는 별거 아니고 정말 의미 없어, 없는 수준인데, 어? 해외 쪽에 전력 공급이 가능하단 말이야? 수출이 가능하단 말이야? 전력도 수출이 가능해? 어떤 방식으로 뭐 거기에다 발전소를 지어주고 뭐 자기 돈으로 지어주고 그렇게 하는 걸지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거나 수출이 안 되는 품목인데 수출이 되네? 이렇게 되면 일종 우리끼리 이제 속으로 이제 캡이 열렸다. 뚜껑이 열렸다. 물꼬가 튀었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뭐 제약주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그 국내형으로만 있다가 해외 수출이 되고부터는 회사의 멀티플 설명드려야 되나요? 멀티플은 이익 대비 몇 배의 주가를 줄 거냐가 멀티플이라고 그러게. 배수라고 표현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영어도 못하는 놈이 너는 왜 영어를 써? 죄송합니다. 배수. 이익 대비 배수, 순익, 그게 이익 중에는 순익 대비 배수는 EPS 대비, 그러니까 PER이라고 부르고, 보통 이제 영업이익 대비 하면 보통 EBIT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요즘에 막 영업이익 대비 몇 배, 이렇게도 참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하여튼 그 배수가 올라간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수출 뚜껑이 따진 거를 좀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것 같고, 또 하나, 오늘 외국인들만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지금 기관들 주머니가 비어 있잖아요. 외국인들 기관들. 근데 얘네들이 이 상태에서 지금 개인들이 사서 올린 주식 사기에는 창피스럽지. 그러니까 싼 주식을 상당히 많이 걷어들이는, 워낙 쌌어요. 워낙 쌌으니까 약간의 키높이 정도 수준 네, 시장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 바닥을 기던 종목들이 이렇게 처음으로 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업종도 좀 다양화됐고요. 오르는 업종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좀 걱정이 들었는데요. 지금까지는 뭐 전기차 들고 있으면 뭐 수익이 나고 5G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나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좀뭐 코스피 ETF를 들어 어느 일정 비중을 편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ETF에 대해서는 별로 좀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또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왜냐하면 ETF는 일종의 방향성 매매하고 비슷하거든요. 업종 ETF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저는 더 좋은 게 뭐냐면 배당도 줄수 있고 성장도 가지고 있고 이런 회사들이 좋죠. 단, 싼 주식으로 사야 되겠죠? 그렇죠. 저평가된 주식들, 그러니까 안전 마진이 깔려 있는 그런 쪽의 주식들을 사면 뭔가 좀 어렵더라도, 어려울 때 같이 어렵더라도 회복될 때 굉장히 빨리 회복되는 거를 이번 3월 이후로 우리한테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더 안전, 뭐랄까, 안전장치가 더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기업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뭐, 일반인들은 뭐 ETF 투자도 방법이 되겠죠. 한국 주식 워낙 싸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이런 주식들은 정말 싸거든요. 충분히 야, 오늘 오랜만에 저 가치 투자자들 신나는 날이었네요. 그쵸. 그쵸? 근데 그 사이에 많은 가치 투자자 분들도 성장주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아, 네, 참. 그래서 과연 오늘 기뻤던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느낌을 또 느끼기 싫어서 좀 코스피 ETF 생각이 좀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싸서 사실은 뭐 퇴직연금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 이제 IRP 캠페인도 했는데, 아, 우리 참고로 우리 안지원 PB 팀장은 아직 IRP가 다 구비가 안 됐습니다. 구비가 안 됐으니까 영업부에 오셔서 IRP 해주실 분들은 이제 우리 안지원 좀 적어 주십시오. 안지원. 아, 그랬으면 감사하고요. 약한 모습 보여. 많이 해주십시오, IRP. 어쨌든 그 IRP 같은 거 하시는, 퇴직연금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로 저희 이제 카페에서 IRP 캠페인을 하고 나서 도대체 뭐를 해야 돼 해서 했던 게, 채권형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전자산은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BNP 파리바의 채권형 펀드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주식형 펀드, 이게 고민이더라고. 뭐 들어갈지. 잘한 게 없어. 진짜. 아, 고민되더라고. 이걸 뭐 추천은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뭘 추천해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마로 시작하는 회사 거 하나, 그나마 제일 제가 분석해보니까 그나마 나와서, 그거 한개 외에는 정말 추천드릴 게 정말 너무 안타깝고, 재퇴직연금 맡은 회사 좀 잘해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냥 ETF 했지. 나 그냥 편하게 맡겨놓으면 알아서 옛날에 잘했던 때거든요. 이게 뭡니까? 지수가 지금 고가가 나왔는데 마이너스가, 이게 말이 됩니까? 재퇴직연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나 정말. 하여튼, 그리고 ETF로 뭐를 추천드렸냐면, 그게 이제 벌써 1개월 전이니까 자동차하고 건설 ETF를 추천드렸어요. 그 이유는, 당장 높고 당장 잘하는 게 아니고, 퇴직연금 개념의 쪽은 5년, 10년 후에 좋아지는 거면 되거든요. 지금 더 이상 떨어질 게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런 업종, 전기가스, 철강, 꼭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쪽에서 잘 고르면
더 이상 떨어질 데 없는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제 퇴직연금이나 이런 거는 운용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퇴직연금 계좌라는 게 이제 적립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계속 돈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가는 펀드보다는 맞아. 계속 못 나갔다가 나중에 이제 돈이 많이 쌓였을 때한 방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펀드가 사실 더 좋은 펀드인데 네네네. 다 시작부터 좋은 펀드를 많이 그러니까 이게 왜 운용하시죠. 그러냐면 이게 우리 금융권의 폐해인데요. 어떻게 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다 누이 좋고 매부 같이 망하는 거예요. 뭐냐면 PB 팀장들이 권해줄 때 어떤 거 권해주는지 아세요? 지금 수익률 좋은 걸 권해주는 거야. 보험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 2년 동안의 수익률이 이 정도예요. 자, 이거 어떠시겠어요? 딱 하면 손님들이 뭐 보고 좋네, 좋았네, 또 좋다네. 아, 좋겠네. 오케이, 그거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으로 걸어가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 재산이 PB센터가 생기고부터 줄기 시작했어. 이렇게. 근데 슬프네요. 그게 진짜 현실이야, 현실. 예, 왜냐면 권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금 마이너스 빡빡 나오는 거 권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나왔고, 앞으로도 뭐, 그, 좋으면 항상 좋다는 얘기하잖아. 자, 보세요. 3월 달에 한국 시장 좋다는 사람, 4월 달에 한국 시장 좋다는 사람, 증시 좋다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좋다 그러잖아요. 사실 그때가 제일 좋았지, 4월 달에가. 항상 투자 심리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펀드 같은 거나 이런 금융상품 이렇게 하실 때 지금 당장 좋은 거가 아니고 앞으로 좋아질 거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걸 어떻게 구분하시냐고요? 저희 둘이하고 계속 같이 하시면 좀 나아지시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네, 다음으로 이제 국내 기업이지만 이제 일본 시장에 상장돼 있는 이제 넥슨이라는 기업의 소식인데요. 원래 이제 던전앤파이터 가지고 큰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회사인데요. 순이익이 1조가 넘습니다. 물론 아, 엄청나지. 이익률이 엄청나게 높은데 이게 슈카월드가 이걸 가지고 명품이라고 그랬어. 이게 진짜 남자들의 명품이라고. 이런 그쵸. 게임에서 예, 검 그쵸. 이렇게 휘둘러 가는 그게 남자들의 명품이라고. 이렇게 뭐 샤넬 이런 거, 아, 웃기지 말라고. 남자 명품 하나에 몇 억씩 한다고 막 그쵸, 이렇게. 리니지 게임, 예, 네네. 저도 봤던 것 같아요. 예. 네. 던전앤파이터라는 PC 게임이었는데, 이제 그게 모바일 버전이 내일 출시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던전앤파이터 출시가 오늘 잠정 연기됐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연기 이유는 일단 기사에서 밝힌 내용은 중국 정부의 미성년자 규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게임에 약간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사실 저는 이 기사만 보고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이제 이미 작년부터 있었던 규제고, 18세 미만 청소년이 하루에 1시간 반 미만으로만 게임할 수 있고, 휴일에도 3시간으로 제한하고,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금지한다. 이런 규정이 이미 있었거든요. 이미 있었던 규정인데, 이거에 맞춰서 이미 게임을 다 만들었을 텐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안 됐다라는 거는 뭔가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새로운 규제가 나왔던가, 중국 쪽에서 좀 의도로, 다른 의도를 갖고 좀좀 막았다. 정지시킨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감 때문에 좀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오늘 이거 한 그럼 오늘 넥슨이 주가 12% 그러지 정도 망했네. 빠졌습니다. 이거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투자했는데 최근에 나 아는 분 주변에 넥슨 좋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이후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 제 친구들도 많이 샀고. 아, 그 중에 하나가 또 전데요. 오늘 방송하는 게 용하다. 예, 약간 12% 얻어맞고 멘탈 왔어? 붙들고 있습니다. 예. 12% 맞으면 정말 끔찍하지. 그쵸. 근데 그 사이에 좀, 야. 그 전에 많이 오르긴 했었어요. 예, 그렇지. 그래도 충격이 좀 크긴 하죠. 그래도 수익률은 그래도, 지금, 예. 아, 플러스, 아, 빨간색이다 이거죠? 지금 이제 잠금은. 마이너스 전환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맞았고, 마이너스 전환했다고? 하루 예, 맞고? 오늘 하루 너무 12% 비싸게 맞고, 샀네. 주식 그렇게 사면 비싸게 안 샀죠. 되지. 예. 아니, 안전마진 갖고 사야지. 그렇게 따라갔네. 왜냐면 제가 처음에 살때 이제 NC소프트랑 넷마블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너무 싸더라고요. 아, 상대적으로 예, 이익 상대적으로 대비 너무 싸고, 얼만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시가총액은 한 20조대, 오늘 떨어져서 그 정도, 20조. 20조 원 근데 정도 연간 수익, 연간 원화로 낼 수익은 것 같은데, 1.3조 원 정도 순이익이 납니다. 순이익이 1.3조. 그럼 네. 영업이익은 그보다 조금 더날 조금 더 것이고. 낮죠. 그럼 예. 영업이익 대비로 한 15배? 아니요, 20배가 넘어요. 영업이익 대비? 예. 아, 그게 싼 사실 이거 거예요? 떨어지기 전에 28조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네. 시가총액이. 오늘 좀, 25조 정도 되겠네요, 그래도. 네네. 근데 이제 NC소프트가 한 25배에서 30배 정도 사이였고, 넷마블은 빅히트가 껴있어서 좀 그런지 몰라도 한 40배 정도 갔었거든요. 그거 대비는 충분히 싸고, 이제 던전앤파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사전 예약자가 6천만 아, 명입니다. 아, 크게, 아,
맞네. 예, 우리나라 전 국민이 게임 레벨이 예약을 차죠. 한 것보다도 더 레벨이. 많으니까, 사실 이전에 PC 게임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었는데, 보통의 이제 NC소프트 사례하고 비교해보면, 이제 모바일 버전이 나오면 장기적으로 매출이 몇 배씩 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기 그림을 그리고 투자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그런 이슈가 나와서, 또 그러네. 제가 또 자주 하는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걸 더 사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느냐, 판단을 하고 싶었는데, 참, 아직 안 알려진 이슈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더 사진 못했거든요. 안 알려지면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조심해야죠. 안 알려지면은 조심해야 되고, 야, 그래서 근데 팔아야 되는 명확한 이유도 확실히 없고. 젊은 친구라서 저하고는 틀리네. 저는 게임을 잘 몰라서, 그렇게 되면, 되게 비싸? 우린 10배 이하 이런 것만 좋아하거든. 10배 이하요. 10배 아, 그쵸. 이하. 저도 10배 이하 좋아하는데, 올해 들어서 좀 이런 성장주에 대해서 투자를 좀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10배 이하 종목만 찾다가, 물론 지금도 10배 이하 종목을 되게 좋아하고, 이제 제 포트폴리오에 코어로 편입을 하고 있는데, 성장주에 대한 도전 중에 하나죠, 이것도. 그럼 1번 주식은 어떻게 투자를 하신 거예요? 일본 이거 주식은 일단,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엔화로 우리나라 환전을 해서, 회사지만 예, 설명해 엔화, 주세요. 일단 이것도 해외 주식이기 때문에, 엔화로 환전을 해서, 일본 시장에서 거래를 해야 되고요. 일본 시장은 이제 개장 시간이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9시부터 3시까지 거래가 돼서 뭐 장중에 한국 주식 거래하듯이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통화만 다를 뿐입니다. 근데 의외로 일본 주식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이나 중국 주식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미국 주식이 상당히 핫했고 일본 주식은 뭐 크게 생각나는 게 없으실 거예요. 뭐 도요타, 소니 이 정도? 사실은 저희 지금 업무 끝났다고 업무 벌써 끝난 시간 음악 소리가 나오네. 벌써 잠시 다섯인가요? 네. 아이고. 저희가 지금 회사에서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가족과 함께 해야 되는데 저희는 구독자 이게 웬일이냐? 구독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수수료나 이런 건더 비싼가요? 어떤가요? 수수료는 국내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들 다 비슷할 거예요. 0.2에서 0.3%. 그 요즘엔 그래도 또 이벤트가 많이 하면 좀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넥슨 1번에 상장되어 있는 야, 저 6천만 저거 잘 되면 좋을 뻔 했는데 좀 아쉽게 됐네요. 그렇죠.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음 소식 있으세요? 이제 뭐 새로운 소식은 없고요. 이제 그 다음 업종 뭐가 좀뜰 것이냐, 앞으로는 어떤 업종이 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오늘 부지점장님이 엔터주를 좀 한번 봐보라 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 엔터주를 한번 봤거든요. 엔터주를 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JYP가 있죠. JYP도 그렇고 6월까지는 주가가 별로 안 좋았었어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연 그렇죠. 취소되고 공연 하면서 취소되고. 이제 실적이 별로 안 나올 거다라는 생각 누구나 예상할 때문에 수 있었던 거니까. 안 나왔는데, 7월부터 갑자기 주가가 돌아서서 또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뭔지를 봤더니, 공연은 취소가 됐지만 음반 판매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맞아요. 이제 BTS 앨범을 예로 들어드리면, 2019년 한해 동안 370만 장의 이제 판매를 기록을 했는데, 2020년 들어서 상반기에만 420만 장을 팔았습니다. 작년에 1년 동안 판걸 아니, 이미 어떻게 이렇게 많이 뛰어넘었죠. 팔지? 일단 그 이유를 보면은, 이게 저기 음원이 아니라며요. 이 420만 그쵸. 장이. 음원이 아니라, 이 USB, 뭐 CD, 이런 요즘 시대에 앨범 차트. CD를 미쳤나 봐.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유를 보니까 팬심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팬심이란 건 얘기 네.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예가 팬사인회 컷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팬사인회에 참석을 하려면 BTS 팬들이 전부 다 팬사인회에 참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석자 추첨을 위해서는 이제 최소 음반 소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유 수량을 넘어야 돼요. 티켓을 몇장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티켓 이 입장이 되느냐, 마느냐네. 앨범을 몇장 샀느냐에 따라서 아이고. 추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래서 10대 이제 소년들이 이제 앨범을 많이 산것 같아요. 아이고, 구독자분들 중에 그 BTS 저기 그 저기 뭐야 팬 자녀분 가지고 팬 아유 말이 안 나오네. 네, 자녀분이 분명히 많이 사셨을 겁니다. 자녀분들 중에 콘서트 가신 분들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콘서트는 근데 아마 이건 못뭐 갔을 20장, 거예요. 30장씩 사준다고? 그래야 간다고? 콘서트를? 300, 400장씩도 많이 사더라고요. 네? 300장도 사요. 이거 한 돈만 원씩은 안 해? 돈만 원씩 하죠. 돈만 원씩 하는데,
300장 그걸 300장이나 사고. 산다고? 네. 아, 근데 물론 일부 학생들이겠지만. 우리 애들한테 잘해야 되겠네. 네. BTS 팬 아니거든. 아, 아, 잘해야 되겠네. 그래. 좋아하긴 하는데 이 정도는 아니거든. 야. 네. 아, 이런 네. 세상이 있군요. 네. 실제로 이제 요지경이네, 요지경. 네.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봐도 음반 판매량 컨센서스가 예.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 판매량이 한70% 늘어날 네.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BTS 예를 들어보면요. 20년 상반기에 420만 장 팔았고요. 만약에 하반기에도 상반기만큼 똑같이 판다라고 했을 때 840만 장 정도 팔죠. 그럼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했을 때70% 늘어나는 아, 이건 계산이 나는 나오거든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건 일종의 앵커 효과다. 왜냐면 상반기에 이렇게 팔았으니까 하반기에 이렇게 판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코로나가 풀려갖고 콘서트가 진행되면 이렇게 팔릴까? 그건 아닌데, 그죠? 그렇죠. 불안한 미래네. 불안한 미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너무 상반기 기준으로, 이렇게까지 세게 써. 저 같은 보수주의 입장이라면, 네, 이거는 그냥 걸러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걸러듣는 게,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조사를 하면서.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시장에 많이 나오는 이제 엔터 관련된 뉴스가 빅히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난 주말에 이제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를 해서 이제 하반기에는 상장을 할것 같은데, 이 빅히트가 상장이 되면은 PER이 한 40배, 50배 정도 받을 거다. 네, 다른 그래서 데는 어느 정도 다른 데는 30배 정도 언저리입니다. 그 정도 프리미엄 좀 받을, 예, 받는다. 프리미엄 받죠. 가능하겠네. 네. 네. 그죠. 프리미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또 올해 음반 판매량 봐도 BTS가 1위고요. 네. 2위랑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네. 그래서 순이익만 봐도 다른 JYP에 비해서 몇 배로 벌어들이는 회사가 이제 그렇게 많이 컸어요, 빅히트가. 야, 그러면 공모 때또 이제 박 터지겠네요. 그렇죠. SK바이오팜의 재연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네. SK 과연 이제 SK바이오팜 때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한그 전후로 다른 바이오들 주가를 끌어올렸냐를 봤더니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개별 종목에 호재가 있어서 상승한 그런 거는 빼고 네. 별다른 이슈가 없었던 종목이 바이오팜 상장 전후로 올랐느냐를 봤더니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한번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고 네. 조금 기대감을 낮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그럴 것 같으네요. 네. 그래서 빅히트가 상장을 하고 아무리 뭐 수요일 측에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몰린다고 해도 다른 엔터주로 퍼질까에 대해서는 뭐 D-Day가 이제 그거 상장하기 직전까지 조금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좋을 건 뭘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네.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그 즈음이 오히려 엔터가 한번 쉴 자리를 줄 수도 있고 그 다음부터는 내년도에 엔터들이 좋아질 건지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하겠네.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그죠? 물론 저희가 좀퍼 10배 이하짜리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만, 물론 그 모두의 바람 또는 예상대로 엔터주가 앞으로도 날아갈 수가 있죠. 앞으로 뭐 2차 전지처럼 날아갈 수 있는데 지금 PER로 보면은 JYP가 한 32배. 그것도 21년도 이익 기준이에요. YG도 비슷하고요. 근데 LG화학의 PER도 한 35배 정도거든요. 사실은 영업이익률만 높다면 사실 높은 배수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애플이 별로 안 비싸. 그렇죠. 애플은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두 자릿수인데 한 30배, 어제 그제 보니까 한 30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네. 예, 근데 어쨌든 이런 기업들은 향후에 이렇게 저희가 야 제가 우리 어렸을 때 무슨 노래 부르는지 알아요? 교회 가나 이렇게 학교 같은 데 가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그렇죠.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런 거 알아요? 알죠. 그래 알아?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죠. 해 불러봤어? 우리 맨날 이렇게 하면서 불렀는데. 아, 저희 맨날 그렇게 하면서 야, 근데 이제 모두가 텔레비전 나오는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시대가 바뀌었고, 그렇다면, 이 시장이 커진 시장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이 하이어라키 상에서 가장 높은 거를 받는 애들은 과연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놀고 먹는 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고, 인간에게 있어서 노동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뭐랄까, 오락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했을 때, 오락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한테 얼만큼의 많은, 가치를 부여할 거냐, 배수를,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배수를 부여할 것이냐는 한번 고민을 해보기는 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가 가치 투자 영역에서 이거는 딱 2배, 2, 뭐 15배 이상은 비싸, 뭐 20배 이상은 비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과연 이쪽으로 사회적인 자원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앞서 이제 한국전력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까지 세계화되어서 다른 시장을 갖고 올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따져서 배수를 정하는 거는 합리적인 접근, 투자 접근법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저는 드네요. 네. 아, 네. 오늘 아주 노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되니까 참 네. 좋네요. 예. 네네. 뭐, 다른 특별한 건 없나요? 네, 다른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5분 하려고 하다가,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졌어요. 네. 아직 부족한 게 많고, 모자란 게 많은데요. 어제 댓글로 성원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네. 그러나 다 읽지는 못해요. 눈이 아파가지고. 예, 부분적으로 좀 읽어서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거 최대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계속해서 저희들 잘 가다듬고 갈수 있도록 계속 가이드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증시각도기 8월 11일이죠? 1일, 예, 네. 11일 한국시장 마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